거제에 있는 시방항에서 배 타고 10분이면 닿는 섬 이수도. 사람도 바다도 편히 쉬어가는 매력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먼 바다를 돌고 돌아 20년 전 이곳에 정착한 오늘의 주인공 김상호, 박승욱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바다가 안겨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부부. 도다리 쑥국이 많이 나가요. 근데 도다리 쑥국이 보면은 참 좋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쑥국 먹으러 많이 와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거제 앞바다로 돌아온 남자와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꼭 붙어 다니는 인생의 동반자 아내. 살다 보면 우리 남편이 제일이지 뭐. 내가 죽어도 남편이 거다 주지 뭐 누가 거다 주기고. 맞지요? 이들 부부가 빼곡히 차린 인생 밥상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 이로운 물의 섬이란 뜻을 가진 섬 이수도. 하늘에서 바라본 그 모습이 학을 닮아 학섬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언제든 오라는 듯 알록달록한 담벼락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섬은 주말이 되면 바다 밥상을 맛보러 오는 외지인들로 북적이는데요. 포근해진 날씨에 사람도 자연도 쉬었다 가는 계절이지만 작은 민박집을 하고 있는 부부는 직접 잡은 고기들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바빠집니다. 한 이틀 전에 나갔는 것 같네. 이틀 전에 갔는데 고기도 없고 지금 오늘 이제 하도 한 가보는데 내일 주말이 돼가지고 손님들 해거리도 하고 일하려고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틀인가. 사모님하고 나가면 좋으시죠? 아, 바다 나가면 날마다 싸우는데 뭐. 그래도 뭐 남많은 사람 말 안 듣는다고 싸우지. 토닥토닥 오늘도 사이좋게 함께 바다로 나선 부부. 부지런한 이 부부는 겨울에도 매일 빠지지 않고 바다에 나오지만 요즘엔 고기가 예전만큼 들지 않아 걱정인데요. 오늘 어떤 고기를 잡으시나요? 지금도 도다리 철인데 도다리 날이 뭐 그렇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갑오징어가 좀 낚입니다. 한 이달 말부터 뭐 4월 중순 초 이래가지고 갑오징어 좀 살살 나기 나는데 좀 나야 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좀. 아직 가시지 않은 꽃샘 추위에 고기들이 그 얼굴을 드러내질 않는데요. 이수도 앞바다 정도야 어디에 고기가 드나드는지 훤히 안다는 그이지만 역시 열길 물속은 알 수 없는 걸까요? 빈 그물만 줄줄이 올라오고 이렇게 고기가 없어. 속상한 마음에 빈 그물만 조용히 지켜보던 그때 드디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바로 남편 상호 씨가 애타게 찾던 도다리인데요. 남편이 고기를 거두었으니 이번엔 아내 차례. 그물코를 이리저리 돌려 재빠르게 그물에서 고기를 꺼냅니다. 도다리를 시작으로 이어서 한 마리씩 차근차근 올라오고
상호 씨의 주 어종인 도다리와 아귀가 한 번에 잡혔는데요. 그제야 남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고기가 많아 돈을 부른다 해서 돈섬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부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아버지 도다리가 이상 걸려 올라오네요. 네, 좀 종종 화일이 올라오면 좋겠다. 이봐봐. 좀 맛있게 보이죠? 통통하게. 이게 해 떠나는 먹고 소화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 부부가 올릴 그물은 총 4개. 19부터 뱃일을 했던 남편과 달리 아내는 이곳에 와서 처음 뱃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자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준 아내. 고향은 삼척시 주문지. 먼 데서 왔지. 먼 데서 부산에서 살다가 우리 아저씨랑 중매해갖고 만나갖고 여 왔어. 여. 우리 남편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우리 남편은 어리가 있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게 좋아갖고 시집을 왔지. 그래서 처음에는 쫓겨난 배 하나 모아갖고 하다가 이제 조금 돈 벌어갖고 큰 배 하고 이래 살다가 지금까지 왔네. 남편 따라 시작한 먼 해외살이부터 바닷일까지 모두 처음인 것 투성이었는데요. 젊은 시절 문어처리사로 일한 남편은 한국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부부는 먼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타니에서 신혼을 보내고 남편의 고향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요거 봄사들 새꼬지 치고 이만하면 좋지요. 이제 부부에게는 이곳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이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데요. 예쁘게 생겼지요. 여기는 큰 거나 이렇게 쑥국거리. 쑥국거리도 맛있어. 남편이 고기를 잡으면 아내가 맛있게 요리를 하니 이보다 잘 맞을 순 없겠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덕에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그거지만 그런 대로 뭐 한 마리씩 고기 올라오네요. 부부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여유인데요. 커피 한 잔 마시며 몸을 녹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날도 아직 차분데. 바로 이런 맛에 바다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오늘 바다는 부부에게 간만에 데이트까지 안겨주는데요.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는 부부. 고기는 내일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또 기대하고. 그래야지 안 돼요. 오늘 맨날 뭐 없으니까 오늘 없으면 내일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갖고 사는 거요. 그럼요. 덕분에 마음은 든든히 채웠으니 내일은 바다가 더 너그러워지길 기대하며 두 사람은 항구로 돌아갑니다. 부부는 오늘 총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아, 뭐 깨우랄까? 어떤 요리를 할지 고민하며
승욱 씨가 손수 살핍니다. 해야지, 잘 찍지. 오늘은 도다리 잔치가 열릴 것 같은데요. 거기에 특별 손님 문어까지. 다양한 녀석들이 올라옵니다. 잡어가 다양한데 뭐 어떤 데 참돈도 잡힐 때 있고 우럭 그 또 농어 또 다양하게 많이 잡혀요. 고생에 얻었으니 이 녀석들도 보물같이 여겨지는데요. 아쉬운 마음은 내려놓고 부부는 곧장 또 다른 곳으로 나섭니다. 어디 가십니까? 밭에요. 밭에 쑥도 캐고 지금 머구도 나와 있고 봄나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머위. 무공예를 하니까 좋지. 손님들도 좋아하고. 자연은 부부의 보물창고. 기름진 이수도 땅에서 모든 건강하게 자라주는 덕에 쑥이며 시금치 그리고 배추까지 골고루 얻어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뒷산엔 고사리가 가득 핀다고 하는데요. 지척에 먹을 것이 잔뜩 생겨나니 봄이 오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맛있는 건 바로 이 쑥인데요. 쑥 해갖고 쑥떡도 하고 봄에는 쑥떡도 하고 도다리 쑥국이 많이 나가요. 근데 도다리 쑥국이 봄에는 참 좋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쑥국 먹으러 많이 와요. 사시사철 풍요롭게 안겨주는 이수도 덕에 아내는 이곳이 가장 살기 좋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수도가 제일 좋아요. 바다고 나가면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고동도 잡고 미역도 캐고 막 이러니까 막 즉석으로 막 할 수가 있으니까 답답한 게 없지. 도시 같으면 좀 깝깝하잖아요. 그런 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이 제일 나. 제일 낫고, 아저씨 나 생각해주고, 나도 아저씨 생각해주고, 때로는 싸우기는 하지만. 이수도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이 가장 사이좋은 때라는 부부. 속도 있고. 7년 전, 병으로 아내가 쓰러지고 남편에게도 당뇨가 찾아왔는데요.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어느 날 당뇨가 이렇게 와갖고 좀 그렇게 힘들고 이러면 내 마음도 아파요.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둘이 안 아프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힘들수록 서로의 존재가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그 시각 남편은 그물을 내리러 바다에 나섰는데요. 혼자 바다에 나설 때면 젊은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19부터 바닷일을 시작한 남편은 60이 되기까지 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배 사업을 바로 하신 거예요, 이제? 네, 조그만 배 사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그 전에 좀 배 사업을 해보셨습니까?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 해봤는데 그때 당시는 외국에서는 많이 했지요. 상호 씨는 지인의 권유로 문어 처리사 일을 시작했고 그의 나이 33. 2년에 한 번 있는 가을 휴가 때 한국에 들어와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겨울 법도 한데 여전히 바다가 가장 좋다는데요. 너무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업하고 있고 그 이상 좋은 게 없지. 혹시 고향이 오면 아이고 배는 은직을 한다 그래요. 재밌습니다.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아무래도 이들 부부는 이수도 체질인 것 같죠. 그날 오후 남편은 곧장 부엌으로가 아내와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회 손질은 상호 씨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잡은 싱싱한 녀석들을 깨끗하게 잘라 먹기 좋게 써는 남편. 지금 제공하실 철입니다. 이 백호 씨가. 어떤 맛이 좀 나는 거? 고소하고 담백하게 해야 되나? 아우, 군침이 나는데요. 이 회 때문에 이수도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내는 밭에서 따온 쑥을 푹 끓여 도다리 한 대 넣어 진하게 한 냄비 끓여냅니다. 향긋한 쑥향이 도다리 깊이 스며들면 도다리 쑥국 완성. 간이 잘 됐을까요? 맛있어. 네. 이수도 황금어장이 품은 살이 통통한 문어와 넉넉히 한 솥 찐 꽃게까지. 오랜만에 솜씨 발휘해서 한상 가득 끓여냅니다. 남편 상호 씨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바깥 어르신이 저렇게 많이 도와주십니까, 여사님? 네, 다 좀 도와줘요. 안 도와주면 나 혼자서 힘들어서 못하지. 나도 시간 나면 바다 어장 일 도와주듯이 우리 아저씨도 시간 나면 나를 도와주고 사심이 돼주고 방청소도 가끔 도와주고 이래요. 갓 잡아온 이수도표 산해진미로 가득한 오늘의 밥상. 아유, 저도 한입 먹어보고 싶은데요. 솜씨 좋기로 소문난 아내 덕에 입 짧은 남편도 든든히 한 끼 먹습니다. 아, 음식은 잘합니다. 잘하고 손님들 오면 음식 맛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단골도 많고 단골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음식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럼 저도 가능한 밖에 가서 바뀌고 남은 집에 가서 음식을 안 먹어요. 굶어서 집에 와서 먹지. 행복이 별거 있나요? 이렇게 한 끼 먹는 건 그게 바로 행복이죠. 식사를 마치고 부부는 부지런히 또 어딘가로 나서는데요. 그래 있는 거고 캐가고 오세요. 뭐 저놈의 미역 있는 거 가보자. 날이 풀린 덕에 오랜만에 갯가에 나와 여기저기 살피는데요. 갯바위 사이사이에 난 싱싱한 미역을 건져냅니다. 미역 상태가 어쩝니까? 미역 상태가 좋아요. 요 정도면 맛도 있고 괜찮아. 그 사이 남편은 바위 깊숙이 들어가 거북손을 캐냅니다. 미끄러울 수 있어 늘 아내 대신 남편이 나서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면서 다 그 신경 그쪽에 다가 있습니다. 전세 쭉 미끄러워가지고 물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객가에 나와서도 서로 챙기느라 바쁜 인꼬부부. 누가 이 부부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좋군요, 나 때문에.
그래, 살다 보면 우리 남편이 제일이지 뭐. 내가 죽어도 남편이 걷어주지 뭐, 누가 걷어주지 뭐. 맞지요? 나이가 이제 50 넘고 60 넘고 함께는 이제 죽는 것도 생각이 되고. 에휴, 됐다. 이제 갑시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서로밖에 없음을 하루하루 느낍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조용한 동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한 집. 부부가 도란도란 앉아서 조용히 하루를 나누는데요. 바라는 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지금 집이 없으니까 집 하나 짓는 게 그 이상 뭐 바랄 게 없지요. 몇 년 안에는 집 안에 그때까지 집 안에. 그럼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분명 집 하나 얻는 날 오겠죠. 그렇게 내일을 기대하며 부부의 밤은 흘러갑니다. 다음 날 이수도의 새 아침이 밝고 주말인 오늘 부부는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육지와 가까워 드나들기 쉽고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이수도를 찾고 있습니다. 민박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바다에 다녀온 남편. 오늘은 많이 잡혔을까요? 한가득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많이 잡힌 편입니다. 아기고 도다리고 간에 다 오늘 좀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뭐 주말이다 보니 손님들이 좀 많이 오니까 그 수육도 좀 해가 반찬에 올리기고 이렇습니다. 우리 저기 사모님 좋아하시겠네. 아, 예. 이런 거 해주면 잡아주면 좋아하지요. 아내의 메인 요리는 바로 아귀 수육. 뭐든 맛있게 하는 그 손맛에 손님들도 여러 번 이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삶고 튀기고 끓여서 맛있는 한상을 준비하는데요. 아, 요리는 좀 잘하지.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요리를 잘해서 잔치집에, 옛날에 잔치집에 분리가고 음식도 하고 이러거든. 엄마를 닮았나 봐. 잘한다고 손님들이 말을 많이 해줘. 그래,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할라 하지. 하루 세 끼를 맛있게 차려주는 게 바로 이 집의 매력. 자연에서 자란 각종 싱싱한 해산물로 한상 가득 차리고 손님을 기다리는데요. 처음 이 밥상을 본 손님은 모두 놀라곤 합니다. 알록달록 참 맛있어 보이네요. 가오리고, 어, 아사가오리, 어, 가오리고, 요건 노래미, 어, 그렇고, 예, 요거 다 자연산이고, 많이 드시고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으니 승욱 씨도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맛에 손님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바쁘게 젓가락을 움직입니다. 손님들이 잘 잡수고 간다 하면 나도 기분 좋고, 어, 맛있게 잡수다 하면 막 좋고, 그럼 막 서로가 마음 좋지. 고향 바다로 돌아와 맞이한 두 번째 인생.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어,
섬에서의 삶이 더 즐겁습니다. 이수도의 바다 밥상은 이들 부부의 그리고 섬의 맛과 멋을 함께 전해줍니다.